모여서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 빨리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교제했는데 그 오늘 말씀 주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세 번째 메시지를 오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절반을 나누고요. 오후에 나머지 절반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후에 유튜브나 줌이 안 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또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전 메시지를 들으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 메시지는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오후 메시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 가운데 이 쓸쓸한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죠.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어디에 소망이 있고 또 궁극적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들 가운데 우리가 그 몇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인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지 또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나는 싫어요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요. 또 1대1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그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칭찬을 각 성도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 저 성도는 저래, 저 성도는 어때, 저분은 훌륭해, 저분은 별로야 뭐 이런 막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 대해서 저분은 이런 분야라고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특히나 뭐 그분의 취향이나 성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그 훌륭해, 어떤 분은 뛰어나, 어떤 분은 별로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질적인 면, 인격적인 면 뭐 이런 부분, 신앙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몫은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재판장의 입장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혹은 뭐 일꾼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그 주제를 넘어서는 월권이 되는 것이죠. 조심을 해야 되고 주님 누구보다 깊이 아시고 또 공평하게 판단하실 분이죠. 예배 시간에 잠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하수에로 왕. 예.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살았던 시대의 이방 왕입니다. 그 왕에게 모르드개라고 하는 사람이 수문장인가요? 그 문지기로 있었는데 그 문지기가 왕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 왕이 그 생명을 살리게 됐죠. 그런데 그 사실을 기록은 해두었지만 또 왕도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그 대신들 가운데서 신하들 가운데 아주 그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마음속에는 그 나라의 최고는 바로 나야,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의 생명을 살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높이고 칭찬하고 보상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만이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 자기를 높여주려는 줄 알고 가장 그 최상으로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밤에 왕의 마음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그 사실을 미리 첩보를 알려줘서 자기 생명을 살게 했던 그 사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그 칭찬과 상급을 내렸는지 조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모르드개의 그 공에 대해서 대단한 치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만이 제안했던 그 모든 그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을 이제 모르드개가 얻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들을 능멸하고 약소 민족을 그저 다 살해해버리려고 했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됐죠. 결국 하만이 장대 위에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거기에 자기가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시간이 있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돼서 보상이 이루어질 사람들, 칭찬을 받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벌을 주기 위한, 그래서 죄를 막 찾아내는 그런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오전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자기 대단히 걱정이 되셨다고. 왜냐하면 벌을 받을 일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를테면 어떤 믿는 사람들의 공적을 철저하게 잘 심사해서 공정하게 거기에 만든 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막 죄를 찾아내고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뭔가 이렇게 벌을 내리거나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심판은 우리의 그 죄와 잘못된 이 벌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와 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칭찬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주님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그 공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과 칭찬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자리가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오전에 세 가지 그와 관련한 주의할 내용들을 교제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열어놓으시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거기 12절과 13절에서 그 불이 나오는데요. 불은 각 성도들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태워질 것과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들이 거기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언뜻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다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그 불의 심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하나님의 집
집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이 집을 짓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거기에 협력을 해서 이 집을 같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이 완공되는 시기가 오죠.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그 집을 함께 지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언뜻 보기에는 이 주님의 집을 짓는 데 참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남는 게 없어졌죠. 그러면서 그 금과 은과 보석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요. 나무와 풀과 짚은 무가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들을 주님께 가져와서 그저 겉으로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습니다 이런 표시만 내려고 하는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일까요? 그 값진 것인데요, 그죠? 아주 값진 것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무엇이 값진 것일까요? 실제로 금을 가져가고 은을 가져오라는 말씀일까요? 네,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천하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동기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리는 이것에 비할 것이 없는 거죠.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몇 시간을 드리고 몇 달을 드리고 몇 개월을 드렸느냐, 뭐 이런 양, 내가 뭐 50개를 드리고 100개를 드리고 1000개를 드렸느냐 이런 양,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헌신이야말로 최고의 헌신이고 가장 값진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대신할 게 없죠. 두 번째 값진 것을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재판관이 됐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영향력 있고 뭔가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했죠, 사회에서. 그는 젊은 날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러움 사고 살았어요. 아주 큰 부자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유황불이 그 도시를 전체를 심판하고 그 도시가 다 망하게 됐을 때 자기 몸 그저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례를 일컬어서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이것을 말하죠. 간신히 구원만 얻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은 없는. 그는 젊은 날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칭찬받을 게 주님 앞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젊은 날을 그냥 그 주님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고 나이가 이제 다 들고 사회에서 퇴직을 하고 아 이제 주님을 잘 섬겨봐야지 이런 분들이 혹 계시는데요. 뭐 좋습니다. 우리가 원숙해진 다음에 섬기는 것도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은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대신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부터 주 앞에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우 값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가에서 젊을 때에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날에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도 값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왜 가져왔을까요? 그 당시에 어려운 성도들이 끼니도 해결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죠. 그 바나바가 참 좋은 행동하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습니다. 그들에게도 밭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도 밭을 팔아서 헌금 좀 합시다. 부부간에 생각을 하고 밭을 팔았는데 일부는 자기 몫을 따로 떼어놓고 일부는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때때로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는 필요해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동기, 마음이었잖아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 나도 좀 칭찬 좀 듣고 싶고 이름 좀 내고 싶고 교회 앞에 좀 인정도 받고 싶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표시는 남겨놓고 뭔가 자기 몫은 따로 뒤쪽에 남겨 이렇게 하고 일부는 또 가져가고 이것은 주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날로 말하면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예, 가지고 온 거예요.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우리가 자칫 이런 데 조심을 해야 되죠. 자기의 마음 중심은 자기 영광, 자기 자랑거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주님께 대단하게 헌신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 이거 아 정말 주님께 금방 발각될 일입니다. 조심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우리의 재물을 놀랍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기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용할 때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험한 그런 슬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15절, 3장 15절에 보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받는다.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는다 이런 말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벌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벌은 이미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기 건데 자기가 가질 수 있었는데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아깝게 놓친 거예요. 거의 자기 거에 될 뻔했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집을 짓는 이야기니까 집 짓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기초가 놓여졌고요. 모든 성도들이 각각 거기에 기여를 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데 공력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이 건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상계 아파트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해가지고 한 7, 8단지까지 가나요? 동수로 아마 몇백 개 아파트 동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그 아파트들을 누가 다 지었을까요? 그리고 전체에 대한 그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을 하고 각각 건설회사의 아파트, 1단지는 모모 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B단지는 모모 건설에서 짓도록 하고 C단지는 뭐 어떤 건설회사에서 맡고 그걸 다 이렇게 나눠주고 건축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상계동 아파트를 지금 계속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건설 회사들이 각각 아파트 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이제 다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건설 회사가 그 건축을 맡긴 이제 시행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시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행사에다가 이제 건축 대금을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맡은 아파트 7개 동을 다 지었습니다. 이 비용이 몇 억 들어갔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지급 요청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건축을 맡긴 회사에서 바로 돈을 줄까요? 예. 사실을 확인해 볼 거예요. 아, 설계도대로 아파트가 그대로 잘 지어졌는지, 전체적인 뭐 지형, 모양, 크기, 구조,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거 다 검사해 보겠죠. 그래서 그 건축이 맞춰진 아파트를 일일이 검사를 할 텐데요. 설계도대로 됐는지, 자재는 충분히, 시멘트는, 콘크리트는 제대로 했는지, 뭐 철근은 제대로 튼튼하게 넣었는지 다 그 조사를 할 겁니다. 그걸 뭐 건축 용어로 감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건축을 의뢰할 때는 자, 내부 시설은 아주 고급스럽게 해 주십시오. 거기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얼마 정도로 해서 이런 자재를 해서 이렇게 만드십시오 하고 건축할 때 딱 그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엉망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좋은 자재를 쓴 것 같은데 아주 값싼 메이드인 어떤 이런 나라의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사용을 한 게 드러났어요. 철근도 예를 들어서 뭐 100톤을 넣어야 되는데 50톤 뺏기 넣지 않았든지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그 건축 시행사가 그 건설 회사에 대해서 지불 거절 통보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공사는 엉망입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이 공사를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우리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는 맞춰졌는데 공사 대금을 하나도 이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그 건설회사는 신용도가 아주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기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뭐 할 것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았고 우리의 생애가 다 갔다고 그래 주님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도 섬겼습니다. 주님이 자세히 살펴보시니까 얘야 너는 모양만 냈구나. 네 마음은 딴 데가 있었구나.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했구나. 그런 부실공사의 흔적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소망이 되면서도 우리가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봉사를 다 점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물질이나 여러 면에서 근데 게으름을 피웠어요. 안 섬겼어요. 또는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쁜 말하고 또는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기대했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내가 그때 너무 창피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것이 상을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잃는 고통.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시상의 내용들은 성경에서 때때로 면류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지난번 그 말씀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별의 영광도 다르지만 별과 별들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영광의 수준이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주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받게 될 영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천년 왕국 때에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문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문화를 나눠주고 가요. 한 문화씩 나눠주죠. 그리고 너희들이 장사하고 있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다 결산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이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보상을 그 주인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보상은 물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통치권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열 거울을 다스려라. 다섯 거울을 다스려라. 통치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전체 왕국 안에서 일정 부분을 말하자면 분봉왕처럼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도 아, 난 관심 없어요. 아, 난 바빠요. 아, 난 다른 거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망, 그 사람의 감정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상황에 기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자꾸 변해요. 그림자처럼 또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슨 일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 대한 경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무엇에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 계획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뭘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리고 1년 동안 내 생애에 무엇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소망의 근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 시대에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네 생애에서 이렇게 할 거야.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내가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의 생애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사람의 생애에서 주님이 성취하시는데, 그러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서 알아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 어떤 용도로, 언제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지, 기회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은사를 테스트하기도 하잖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잘하라고 주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망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세상 돌아가는 상황, 그렇지가 않은 거죠. 로마서 5장에서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은 그렇습니다. 끝끝내 주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소망,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었는데 그거 그냥 빈손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주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는데 빈손으로 끝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이루시는 거거든요. 최고의 투자죠. 요즘에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대장동인지 무슨 동인지 뭐 만배인지 얼마인지 뭐 소득이 낮다 그러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힘이 다 빠지고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다 끝났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미 장사 지냈고 우리는 괜한데 기대를 걸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했나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 시간을 기다리면, 참고 인내하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실 거야. 기대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더 힘든 상황이 생기고요. 아, 괜히 주님을 의지했나 봐. 괜히 주님께만 목숨 걸었나 봐. 그렇게 힘 빠지는 경우가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그렇게 된 일이 사흘이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기대가 있었고 실망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들의 기대는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재판받고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실망한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인데요. 그걸 온전하게 그들이 붙들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 여기까지 그들이 붙들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야.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야. 그 증거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돼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사실 그런 상태로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누구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데요, 믿음이. 그분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계속 낮아져야 된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막상 자기가 지금 쇠해지는 거거든요. 잡히고 갇히고 즉 희망이 없는 캄캄한 자기가 쇠해져야 하리라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쇠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랬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괜히 믿었나? 잘못 기다렸나? 그분이 아닌가? 이런 거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정말 동정이 되죠.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나 침례 요한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 예,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잡고 주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서 그러면 약속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순수하지 않게 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기를 철저히 드리면 되지 무슨 상을 바라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믿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동기가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이 동기가 되는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커다란 이 장애를 만나기도 해요. 힘이 빠지기도 해요. 실망스러운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가 달리기 하는데 막 계속 앞에 가로막고 못 달리게 하고 뭐 별 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상입니다. 너 부지런히 달려. 네가 달려갈 곳은 바로 저기야. 저기를 향해서 네가 지금 달리기를 시작했잖아. 끝까지 달려. 힘을 내. 이렇게 격려하는데 그게 뭐예요? 상인 거예요, 상. 네가 끝까지 잘 달리면 놀라운 것이 너를 위해 준비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마태복음 19장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던 질문이 있고요. 주님이 답 주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걸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렇죠?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재판하리라, 즉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했는데 주님이 야, 너 뭐 그런 걸 물어봐. 나를 사랑하고 날 따라오면 되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사실이야. 분명한 사실이야. 너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을 거야.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이 상급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생애 내내 그는 선하게 싸웠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나쁜 동기로, 나쁜 의도로, 비열한 방식으로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싸웠습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되는지 그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들을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한 게 디모데의 후서거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디모데는 건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커다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막 과격한 사람들이 막 거칠게 한다든지 이러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막 힘도 빠지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달린 것처럼 너도 지금 그렇게 달리면 되는 거야. 너도 그렇게 달려. 나처럼 그렇게 달려. 네 싸움을 싸워. 하고 지금 격려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상급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요, 괜히 기득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 왕좌가 자기한테 옵니다. 그 당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그 번영, 최고의 권세, 어느 나라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 그 왕권을 자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1인자가 될 수 있는 게 확실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실 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은 거저 얻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 상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거? 이거는 이게 신앙의 격려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그 가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청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의 인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 주님 앞에서 일대일로 청산하게 되는데 모임의 인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 아, 저 형제님 지금 이렇게 사시는데 저분이 주님 앞에 가면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저분이 칭찬을, 어떤 칭찬을 받으실까?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아, 저 형제님이 좀 더 칭찬을 더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저 자매님 지금 열심히 살아오시고 힘들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해오셨어. 칭찬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자매님이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모임의 인도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서 이 청산 절차, 계산을 하게 됐는데 각자 열심히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임 안에서는 모임의 인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임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뭐 이러쿵저러쿵 흉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경우도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나이가 더 많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임의 인도자들을 막 하대하는 이런 무례함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든지 무슨 그 더 힘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모임의 인도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결례를 행하는 경우도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모임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왜 그래야 하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장로, 집사, 형제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모이게 될까? 어떻게 섬겨서 이 교회를 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더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 시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종료가 되고 모임의 이렇게 일꾼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뭔가를 권해드리고 기회를 드리게 될 때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적어도 한 가지 일에 봉사하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 이제 주일날 모든 일들이 마치고 귀가하시게 되는데 노성도님들이 전철역을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셔틀을 매주일 해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이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그 형제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나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주차 관리를 매주일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2년도 하고 3년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더 오래 하시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겨울엔 춥습니다. 여름엔 막 땀이 나고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부담 때문에 잘 자원을 못 하세요. 그래서 아, 이런 일 좀 도와주세요 해도 누군가 선뜻 못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좀 응해 주세요. 그럼 제가 1년만은 하겠습니다. 아, 저는 2년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한을 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물컵을 갖다 놔요. 이거 작은 일 같으시죠? 1년 동안 맡아서 해보세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1년 동안 1층에 있는 쓰레기통을 매주 한 번씩 청소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는 1층은 못하지만 2층은 하겠습니다. 아, 저는 매주일 여기 마이크 설치하는 거 제가 1년 동안만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도 없고 그렇지만 그 조금 협력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 제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운전은 제가 좀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운전을 해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숙소까지 이건 제가 1년 동안 맡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겠죠. 수없이 많은 하실 게 수없이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나중에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상급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상을 잃는 아픔, 상을 잃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멋지게 섬길 날을 또 기다려 주시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록 이렇게 작은 일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거 제가 1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득해 보세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요. 각 사람에게 칭찬해 주실 그때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